4륜 오토바이를 타던 80대 여성이 3.5m 깊이 맨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여성은 전신에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 장소에선 최근 공사가 진행돼 맨홀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당시 A씨의 오토바이가 돌뿌리에 걸려 옆으로 전도되면서 A씨는 깊이 약 3.5m 맨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